방에서 쓰레기를 치우려고 방을 또 뒤졌는데 물건을 가져올 목적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쓰레기를 좀 치우기 위해서 청소로 고생을 좀 했어요. 근데 이게 좀 귀여운 애를 제가 좀 잊은 건 아닌데 꺼내오기 힘들어서 안 꺼내고 있다가 청소하고 오늘 꺼내서 미니소 인형이거든요. 미니소 사슴 인형인데 선반에다가 올려주려 갖고 왔어요. 귀엽죠?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 아이랑 세트처럼 옆에다 두거나 아니면 바구니 안에다가 넣으면 귀여우니까 이렇게 둘게요. 짠! 방에 썩혀있던 제 쓰레기통 미니 쓰레기통 방에 썩혀있던 거 드디어 쓸만합니다. 여기다 인형도 넣어놨는데 깜빡했어요. 가져오느라 한 손으로 들고 힘들잖아요. 가져오느라 깜빡했으니 비싼 인형이에요. 자자가 짜잔 히프마이 나무다 인형 옛날에 산 건데 초보가 두고 안 쓰나. 어쨌든 옛날에 갔던 미니 쓰레기통 5,000원짜리인가? 가위로건데 전체도 있다가 오늘 초장으로다가 초장으로 항상 꺼내오려다가 뒤쪽에 이제 계란을 더럽게 뒤로 넣으면 초장하다가 그저 사다놨고 끝까지나? 다 들어가지나? 들어가시긴 들어가시네요. 깔끔하니 좋네 이런 그쵸? 확실히 쓰레기통이 있어야 돼. 근데 좀 불편한 건 이거 눌러줘야 열리는 음식이라 조금 불편합니다. 아 이거 리뷰하려고 산 건데 이미 스포일러가 돼버렸잖아. 가려주자. 이 나무 다이너도 여기 위에다 올려줄게요. 나 여기 있을래? 큐어리였는데 여기 있어. 짜잔. 짐이 참 많아요. 쓰레기도 많고 언제 다 치우냐 이걸. 어휴. 나중에는 인형도 이거 여기다가 지금 너무 많고 여기 두 개. 나 이거 할 거야. 스포일러도 만들고 세 개. 와 진짜 짐이 많은데 컵박스에 인형 집어넣고 치우고 저기에도 리뷰했던 것들 쌓아놨는데 다 치워야 돼요. 짐이 참 많아요. 아유 방 치웠더니 그냥 아유 힘들다. 전 이제 쉴게요. 기진압 하면서 새벽이니까 그냥 박스는 아닌데 커다란 박스에다가 인형을 다 담아가지고 가방에 있던 걸 빼내고 내어먹지 상자에 넣어놨어요. 이거는 그대로 이 좀 더 깔끔하죠? 지리 이렇게 되어있는 게 이렇게 경사가진 거 안 맞는 게 밑에 이불이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잘 고정을 해놓고 걔도 돼요. 그리고 이제도 인형도 치우고 아무튼 치우면 안 되는 게 됐어요. 그리고 이불을 다시 좀 덮어주면 좀 간직하겠죠? 넣어주죠. 이렇게 해서 그냥 비교할 건데 수고하게 되어버렸잖아. 빨리 치워버려야지. 여기 나는 비닐봉지 하고 인형도 가방 안색깔 쓰레기도 아이고 힘들어. 귀엽죠? 3,500원? 비싸요. 1불씨도 들어있어. 비싼가 봐요. 치유에서 산 건데 치유 맛났다. 라즈베리 맛이 초코 치즈 아 초코 라즈베리 치즈 말고 초코 라즈베리 쿠키 자식도 들어있어. 귀여워요. 귀여움의 소가 가격을 날렸다. 여러분 제가 생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날? 대놓고 생일이라도 해야 되나? 그날이라 방금 나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막 사왔어요. 바리바리. 오늘 식비만 거의 한 3만 원 썼거든요. 돈도 많이 오는데도
돈을 많이 썼다. 네. 너무 배고프니까. 그리고 그날이야 너무 땡겨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뭐지 참다가 결국에는 먹게 되네요. 제가 음식 먹기 전에 저희 선반에 보면은 예전에 장난감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아직 받은 게 없지만 제 조회수를 도와줬던 항아리 수의 바구니 위에 자 간식 그다음에 전에 좀 영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이쁜이 토끼 그다음 방에서 제 정리해서 갖고 온 사슴 이건 선물 받은 건데 나중에 리뷰해 줄 거예요.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뷰. 그리고 가방이 많이 낡았죠? 아 이거 카메라 고정대가 자꾸 밑에가 찍혀 짜증났는데 밑에 안 나오게 하는 법이 또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네요? 안 늘어나는 줄 알았죠 저는. 다행이다. 좋아. 제가 오늘 급하게 갖고 온 이유는 제조유 바르페라고 신기한 게 있던데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거든요. 근데 아이스크림이니까 녹으려고 녹으려고 그래. 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려고 최대한 빨리 왔어요. 네, 이 포장마차에서 사온 게 있어갖고 기다리다 좀 녹아가지고 지금 먹어보려고요. 제조일자가 9월달로 나와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지만 다 9월달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먹어보려고 사왔어요. 숟가락이 없는데 그냥 먹어볼까요? 이렇게 퍼먹을까요? 더럽게? 펄을 일단 먹어봤는데 카페에서 파는 맛있는 맛 근데 양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한데 2,500원이에요. 그날이랑 비싸더라도 먹어야 돼. 맛있어. 롯데 건데 처음 알았고요. 맛은 진짜 맛있다. 제가 캔디바를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맛? 맛있겠죠? 진짜 맛있어. 숟가락 가져올까요? 맛있어. 짠! 우리 집 강아지가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. 제가 플래시 터치 나가니까 금방 놓은 거 봐. 숟가락 갖고 왔어요. 먹으려고. 먹기 편해 진짜. 진짜 이렇게 먹을걸. 그날이랑은 더 맛있어요. 훨씬 맛있고. 제가 아빠 닮은 손이 좀 뚱뚱한 게 컴플렉스인데 뭔가 슬프다 손이랑 같이 나오니까 안 예뻐 보여. 근데 맛있어요. 꼭 드셔보세요. 진짜로. 우유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이거 큰 사이즈로 내면은 대박. 완전 캔디바 맛 나는 것 같아서 우유 부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바나나 맛도 이런 거 카페에서 많이 아이스크림 섞어 먹잖아요. 그 맛인 것 같고 소다 맛도 나고 그리고 이거 큰 사이즈로 팔면 투게더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은 느낌? 짱구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쌌어요 솔직히. 양도 근데 은근 많아. 내가 볼 것 같은데 이걸 리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려나요? 더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. 어쨌든 파란 부분은 안 먹어봐서 아직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파란 부분이 밑에 좀 많고 위에는 많이 없어요. 위에는 이제 다 흰색. 섞어 먹어봤는데 맛있다. 캔디바 맛 진짜 더 진해요. 위에는 빵빠레보다 조금 더 담백하게 맛있는 흰색 우유 비싼 아이스크림 맛 나고 밑에는 부드럽고 밑에는 살얼음 약간 낀 너무 맛있어. 아이스크림을 너무 빨리 먹나? 근데 녹으니까 배고팠어가지고 양도 은근 많아서 쉽게 배부를지도.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 벌써 배부르면 안 되지. 디저트 진짜 맛있어요. 먹는 거 그만 찍고 다 먹을게요. 우유 있었으면 100% 부어 먹었다. 우유 사올걸. 사올까 말까 고민해도 안 사왔는데 안 바뀌었거든요. 사올려다가 오늘 좀 많이 먹을 건데 아마 많이 사와서 많이 남을 거예요.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. 살도 최근에 10kg나 빠졌는걸?
더 빼야 돼요, 근데. 맛있다. 나 행복의 정소리. 그 약간 샤베트 그 왜 뭐라고 하더라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섞어 먹을까요? 그 밑에 보면 더블 비안 콘가? 그거 비안나 콘가? 그거에 보면 위에가 흰색 크림이 많고 밑에 빨간색 그 딸기 맛만 남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맛이 듭니다. 느낌이. 느낌은 그런데 밑에 좀 작은 적은 게 근데도 맛있어. 달콤한 소다 맛. 그 처음 먹을 때 약간 캔디바 맛도 났었는데 이 흰색 부분이 같이 먹으니까 또 그런 맛인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네. 근데 맛있어. 캔디바보단 캔디바 좀 녹은 데다가 카페 가면은 소다 맛이 그냥 딱 이런 맛 나올 것 같거든요. 2,500원 치고 진짜 맛있다. 일단 전 다 먹고 오겠습니다. 아, 시작부터 다 먹었고 이제는 숟가락 날아다니. 치우고. 아, 리뷰할 거 보여주면 안 돼요. 생일날이니까. 아니 자꾸 그러면 안 돼. 말하기 좀 그러네. 그날이니까 예쁘게 깔고 피크닉처럼. 시간만 맞고 비린내 나니까 옛날 통닭부터 먹으려고. 오랜만에 또 그 채널에 등장했죠. 그날만 되면 너무 땡겨가지고 기름기가 이렇게 쫙 떨어져. 맛있는 통닭이 왔습니다. 손톱은 아까 비누로 씻어가지고 깨끗해졌어요. 그날의 피가 묻으면 색깔이 시커매져가지고 손톱이 긴피가 깨끗하게 해가지고. 근데 소금은 안 들어있나? 들어있네요. 항상 같이 해주시더라고요. 오늘도 먹방을 만나게 제 닉네임처럼 소금 제 동족을 학살해서 뿌려가지고 잡아먹겠습니다. 잔인하게 먹겠습니다. 얍. 아! 예. 저의 텐션. 억지 텐션. 하지만 먹고 싶어서 사온 건 맞으니까 배고픈 거. 옷은 잠옷이에요. 배고파. 먹을 거야. 소스도 같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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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버리기. 쓰레기 버리기. 맛있게 먹는 먹겠습니다. 야! 조금부터. 어서. 큰오빠가 사온 치킨 조각을 몇 조각 에어프라이기 돌려먹었거든요. 한 두세 조각. 근데 이걸 안 차더라고, 성이. 그 날려고 그런 거. 근데, 얘도 맛있어. 근데 물론, 제 떡볶이 기다리다 식었어요. 아이고. 왜 스포일러에서 말해버렸네? 나 뭐 먹을지? 뭐 먹을지 말 안 할랬는데. 하지만 사이드 메뉴 모르시잖아요. 그쵸? 좀 식었어. 질 맛있어. 그래도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게요. 재우는 시간조차 아까워. 비가 온 것도 아닌데. 날씨가 추워가지고. 금방 식네요. 맛있어. 오늘 완전 먹방이잖아. 맛있어. 내가 지금 너무 급하게 먹어서 약간 뭐랄까 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먹고 있어요. 양념. 양념이 매운맛이지. 데워오고 싶다. 근데 귀찮아. 그냥 먹을래. 시원 맛있다고요.
아 진짜 와우스의 결론은 이거 다 찍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찍어서 편집할 거예요. 어우 너무 맛있어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. 뭐가 좀 많죠? 음식 손자금 다 안 먹었어요. 배불러가지고 아유 한번 난리나. 떡꼬치 먹는 중이고 오늘 좀 많이 샀어요. 그날이랑 너무 먹고 싶어하고 자꾸 리뷰할 거에 스포일러가 돼. 소세지, 떡볶이, 떡꼬치 이것까지 3개 요거에서 그 다음에 소세지, 닭꼬치 아니다 닭꼬치, 소세지, 그 다음에 핫도그 이거 어묵을 먹을 거예요. 어묵을 먹기 위해 떡꼬치 먹고 있습니다. 꼬챙이는 어묵을 찍어 먹을 때 쓰면 좋거든요. 간장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작을 먹었더니 목이 메가지고 안 되겠어요. 이거 먹고 아마 쉴 것 같아요. 저보고 돼지 거린 사람이 있는데 일단 통닭은 반마리도 안 먹었고요. 이거 먹고 오뎅 먹으면 나머지 이거 배불러서 아마 안 먹을 거예요.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. 그래서 이건 나 저녁에 먹을 것 같습니다. 나눠 먹으니까 뭐 몇 시간 뒤에 한참 뒤에 먹을 거라 그럼 돼지 아니죠? 인정? 아 그리고 어쩌다 보니 리뷰할 게 다 나왔네.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못 본 척 해주세요. 제가 조만간 리뷰할 거라 어차피 스포일러 하기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. 계속 숨겼는데 어쩔 수 없지. 계속 나 영상에 등장하더라고 나도 모르게. 옆에서 계속 튀어나와서 안 되겠어요. 자세히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괜찮겠죠? 그래서 그거 봤어가지고 맛있어. 이거까지 맛있게 냠냠하지. 머리카락 맛있겠죠. 눈물 흘러면 안 돼. 뜨거워. 전에 약간 튀겼는데 딱 끓이면 되니까 괜찮겠죠? 마르면 괜찮겠죠? 분식 최고. 맛있어. 간장도 찍어 먹어. 이거는 뭐 흘린 게 아니라 약간 생간접 처치 같은 거 못 먹어. 간장 흘려 가지고 살짝만 해서 쪼르륵 하고 됐어요. 맛있어. 간장 가고 좀 진하게 해서 먹는 게 맛있어. 좋아가지고 나머지 간장은 버릴게요. 너무 많이 너무 짜거든요. 아이고 왔다고 시클레터 다 튀겼어. 큰일 날 뻔. 근데 맛있겠죠. 전기장판에 조금 흘리면 화재 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빨 수 있는 전기장판이면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 전기장판 비싼 거 사야 돼. 이따가 좀 닦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. 놓치면 어쩌지? 쏘가 겁난다 싶었는데 진짜 놓쳐버렸네 실제로. 이게 싱거워. 간장 좀 남은 거 다 부어버리자. 먹으니까 배고파서 배가 막 요동치네요. 우르르르르르. 그래.
전까지 국물 좀 먹고 걔 남겨놨다 나중에 먹을게요. 500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. 아,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아쉽다. 이거 한 두세 개까지 네 개까지만 먹을까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먹읍시다. 이거 너무 많잖아. 그냥 네 개 세 개 이거만 먹고 말라니까. 이거는 안에 안 가서 물 좀 섞어야지, 그쵸? 얌얌 빨간 아껴 먹어야지. 맛있다. 여기에 먹는 양식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거 먹고 제가 땡겼어가지고 그래서 나들한테 빠지겠죠? 먹겠지?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서 돼지 이틀 연속으로 배고파서 먹을 거를 먹방 처음 먹는 것만 찍게 되니 그 맛이 궁금했거든요. 어디 사놓고 먹으려다가 너무 늦은 밤이라서 안 먹었는데 그냥 가격 조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얘를 떼낼 수가 있어요. 장식처럼 케이크 토퍼처럼 올려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귀여워서 장식은 가지고 있을게요. 그리고 이것도 슬픈 것 같은데 슬픈 컵케이크잖아요. 맛이 끼부시도 있다고 그러고 난 초코 라즈베리 컵케이크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잖아요. 근데 이거 빼내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이 컵체 말고 이렇게 해서 뜯어대서 먹고 싶거든요. 너무 뺐다. 1부시부터 확인해보는 게 국물 아니겠습니까? 생크림으로 넣자. 무슨 그림이 그래 진짜 있을래나. 하나 둘 셋 짜라란딴 스마일 선맥스. 대체 이건 무슨 1부시일까? 근데 6번이래요. 다른 건 다 스마일 뭐 이런 건가 그러면? 이 캐릭터 디브실이었나봐요. 이런 낚였어. 이게 장사 속 캐릭터에 내가 3,000원 넘게 불태우다니 돈이 조금 아깝군. 하지만 맛을 좀 볼까요? 어떻게 먹을까요 이거? 나중에 뭐 스마일이 있겠지. 이 스프는 크림 묻었어. 일단 크림은 제과점에서 파는 그 맛이고 빵이랑 같이 먹어봐야지. 딸기찜 맛이 좀 나요. 라즈베리라 그래서 그러시나? 맛은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고급스러운 맛. 근데 문제는 양이 너무 적다. 가격을 받아먹기엔 비싸지만 안에 딸기찜 라즈베리 가득 채워져 있어요. 은근 많아요, 양이. 가득까진 아니고 내 생각보단 양이 많다. 근데 어차피 비싸도 디저트니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.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. 근데 2,000원대면 좋았을 텐데 DVC 때문에 비싸진 것 같거든요. 근데 나름 맛있고 담백해요. 초코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? 왜냐면 초코맛보다는 위에 올려진 크림 맛이랑 치즈 크림 그다음에 밑에 이 라즈베리 맛이 훨씬 진해가지고 왠지 뭐랄까 초코 안 좋아하는 분들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전 초코 좋아해도 맛있어요. 맛있는데 다만 초코맛이 좀 덜 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 먹고 또 뭘 먹을까요? 요새 뭐 안 먹은 떡볶이나 좀 데워 먹을까요? 요새 국물하고 해가지고 그럼 배에 살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요. 오늘 컨디션도 안 좋아하고
근데 영상을 치워야 되니까 어제는 치워졌어. 다행히 바닥에 안 떨어졌다. 어제는 토요 영상, 오늘은 일요 영상을 열어주는 거라 오늘 몸이 심하게 안 좋은 것 같아. 큰일 났네. 떡볶이랑 튀김하고 오뎅 국물 먹고 싶은데 그보다 백숙이 지금 집에 있어서 그걸 먹는 게 나한테 더 막 몸에 좋을래나 싶기도 하고. 오늘 닭 먹은데 또 닭을 먹긴 좀 그래서 그냥 떡볶이 먹어야겠어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거의 다 먹었어. 말하는 도중 벌써 빠르죠? 배고팠어.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좀 따갑거든요. 어제 먹다가 닭 가시에 목이 찔린 건가? 아니면 진짜 그냥 목이 환청이라 아픈 걸까요? 잘 모르겠는데 가습기 틀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. 목이 아파요. 그래서 좀 어제보다 텐션이 낮고 목소리도 좀 이상하네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좀 맛있다. 크림도 나 싹 싸먹어. 비워먹었어. 이 스푼은 언젠가 쓸 때가 있을까요? 뒤에가 예쁘긴 한데 카페 손 스노우 예쁘긴 한데 쓸 데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일단 쟁여둘게요.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고. 어제 방에서 정리하다가 가져온 비싼 핸드크림 딱 두 번밖에 안 썼어. 나중에 발랄게요. 아 귀찮고 힘든다. 떡볶이도 데워봐야지. 제 아침입니다. 떡볶이, 오뎅 국물, 콜라. 리뷰할 게 다 보여버려. 스포일러가. 계속 맛있게 먹을 건데 데워온 건데도 약간 떡져 있죠? 보기 좀 그럴 수 있지만 맛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. 먹어볼게요. 소리가 조금 신기하긴 하네. 풀근떡볶이에 데워놓은 건 떡볶이에 대한 모독이야. 하지만 맛있겠는걸? 좀 더 데워야 될 것 같아요. 어쩐지 떡이었다 했더니 좀 더 데워야 될 것 같아. 3분 동안만 데웠더니 맛이 없어. 분노는 어떨까요? 국물은 물이라 그런지 좀 익었어. 콜라. 가지고 싶었어서 시원해. 5분 정도 돌릴까요? 그럼 3분만 더 돌립시다. 5분에서 왔어요. 물도 받아놔서 물을 조금 넣고 돌렸는데 좀 떡졌지만 섞어 먹으면 되니까 좀 뜨겁게 열이 나기 시작했어. 튀김이 풀 터져가지고 다 터져버리는 것 같은데. 만두튀김 맛은 있을지. 섞으면 좀 나아지겠죠. 양념이 떡져가지고 양념이 물이랑 양념이랑 잘 섞여야 맛있어. 그렇죠? 이제 좀 답다. 아까보다 비주얼이 훨씬 낫네요. 물 들어가서 국물까지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. 맛있어. 맛있어. 떡볶이는 국물이 있어. 맛이 좀 있어야 된다. 그냥 치우면 냄비에 데워 먹으면 돼요. 맛있게 점심 먹고 아침 먹었습니다. 먹었는데 남았어요. 이만큼 컵킥 먹고 먹어서 그런가 이게 1인분인데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순서에 배부르거든요.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킨 게 좀 큰 원인이 아니었나
남은 건 제가 책임지고 다 먹을 거예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요즘에 끝에 포도 맛에 빠져 있어가지고 한 팩인데 5원도 나왔어요. 그냥 이 정도 들어가면 좀 작은 것 같고 비싼 것 같아도 확실히 맛은 있다. 지난번에 포도 먹었는데 또 포도를 먹는 다음에 맛있으니까 어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스마름이라 금방 녹을 것 같아서 그냥 또 먹어볼까요? 제시원에 좀 더 시원해지면 맛있을 것 같은데 못 참겠어. 컵이 작아서 좀 불편한데 투명하고 맛있겠죠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젤리가 최고. 싫은데 배 아픈데 이 정도 즐길 거는 있어야죠. 그렇죠? 떡볶이도 새김치고 다 먹었어요. 엄마 국물 먹고 쉬다가 저녁에 남은 통닭 먹고 해다 이거 핫도그랑 낙꼬치 가져가서 데워 먹으면 되겠죠? 백숙도 먹고 굿. 물을 조금 쏟았어. 아까워. 얼음이 녹으면 또 치워지겠지만 아까워. 여긴 국물 먹고 쉬다가 뭐냐 이런 콜라 마시고 쉬다가 자야겠다. 일하러 가는 날이라니 정말 싫고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딱 마시고 그리고 좀 쉬려 합니다. 양 맛있겠다. 자고 일어나서 백숙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씻는 걸 까먹고 그냥 다 먹었어요. 어제 국물이랑 말아가지고 나름 간장찜이 맛있었는데 모르겠어요.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다 아프네요. 아이고 나이는 나면서 깨가지고 속이 아파서 울리는데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요. 아이고 자기 전에 성나기 재울 수 있으면 좋아 먹고 자야지. 오빠에게 걸렸어요. 어제 오빠 먹는 거 뜨거워 뜨거워 바삭바삭 맛있겠다. 맛있겠냐 냠냠씨 위에 꿀 타서 얼음하고 빙빙 아이스바 연유 부분은 제가 먹을 치웠어요. 제가 아이스크림도 먹고 왔어요. 맛있겠죠? 배운 문닭볶음 양하고 두유 꿀 먹은 거 아이스크림 야식으로 먹고 통닭은 다 먹었습니다. 회사에 고기랑 핫도그, 닭꼬치 가져가면 내일 먹을 것까지 끝이에요. 맛있겠다. 치즈는 소세지 먹으려고 산 거니까 그때 먹어 먹고요. 먹겠습니다. 예이.